24세에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팀장이 됐는지 답변해보세요. 아버지의 압력이나 청탁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설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럼 천 회장이 아르메를 위너스에 입사시킨 이유가 그거였어? 한 후보자님 말씀해 보십시오. 알고 있었습니까? 저 의원 저건 누구야? 아덴 마벡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말이야. 진정하시고 좀 더 들어보세요, 회장님. 딸이 팀장이 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 회사 내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연 위너스 쪽에서도 그걸 몰랐을까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짐작은 합니다. 허나 이번 K패션 프로젝트 심사는 공정한 서류 심사와 더불어 한국 패션 산업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심사위원회 투표가 심사 내용의 90% 이상을 반영하게 되므로 제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내와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후보자 댁 사모님과 가족들이 돌 미만의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님께서 일남일녀의 자제분을 두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는 누굽니까? 얼마 전에 성남에 다녀오셨죠? 그때 돌 미만의 여아를 지인 집에 맡기셨는데 가족들이 돌보던 그 아이가 맞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후보자, 답변하세요. 후보자, 답변하세요.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런 일이... 준우야, 어떡하니? 어? 아이? 티파니를 말하는 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2월 7일! 아니, 그... 어쩌라... 한 후보자님께서 성남의 지인집에 가져다 준 아이! 그 아이가 누굽니까? 후보자, 답변하세요! 한 후보자, 답변하세요! 답변하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저의... 후보자, 답변하세요! 후보자, 답변하세요! 아니, 이게 아닌데.